응용하기 7번째 에펠탑 만들기입니다.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멋있는 에펠탑을 만들어 보세요.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에펠탑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라미드를 가지고 와서요. 크기를 좀 뾰족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펠탑 보면 옆에가 이렇게 둥글게 좀 깎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둥근 면을요, 이 원통을 이용해서 깎으려고 하는데, 우선 측면은 네, 이렇게 더 둥근 원으로 하고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을 옆으로 세워서 위로 올리는 건 키보드의 D. 보면 이 둥근 면을 이용해서 에펠탑의 옆면을 둥글게 깎아줄 예정입니다. 깎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왼쪽만 깎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을요, Ctrl C V를 해서 옆에다가 갖다가 붙일 건데, 이제 좌우를 똑같이 깎아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두 도형을 Shift 키를 누르고 두 구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먼저 할게요. 한번 네, 여기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도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도형이 하나로 묶였죠. 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해서 정렬하면 가운데 가운데,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깎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깎아야 되니까 이 구멍 도형을 선택해서 Ctrl D 누른 다음에요, Shift키 누르고 90도로 회전해 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룹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 모형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에펠탑 밑에 구멍은 원형 지붕을 이용해서 뚫으면 됩니다. 구멍 도형을 만들어서, 자, 역시나 얘도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형 반대쪽도 뚫어주면 되죠? 역시나 Ctrl D 누르고 90도 회전. 그 다음에 역시나 그룹 하면 밑에가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층을 만들기 위해서 상자를 이용해서 에펠탑의 2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에 뭐 정확한 치수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 2층에 해당하는 모양을 네모만 이렇게 딱 줄여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대충 잡혔으면 나중에는 정렬을 하세요. 꼭 가운데 가운데 정렬. 이미 됐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룹. 자, 그리고 이 2층에 구멍을 뚫을 건데요, 작업 평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을 클릭해서요,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면, 평면, 이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에펠탑 2층에 주황색의 작업 평면이 생겼죠. 자, 여기서 이제 2층 구멍을 뚫기 위해서 지붕을 활용하겠습니다. 지붕을 위쪽을 조금 깎아준 다음에 이 도형을 이제 활용해서 역시나 구멍 도형. 자, 이제 2층에 구멍을 뚫으면 되죠.
좀 더 길게 해야 되나 봐요. 네, 이렇게 자 나오게 됐죠. 자, 역시나 정렬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구멍을 또 반대쪽에도 있으니까요.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90도로 회전 하게 되면 전체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게 되면 2층이 구멍이 뚫렸죠. 작업 평면을 원래 평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업 평면을 누르고 여기 기존 바닥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필요한 층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정렬. 이렇게 하면 역시 컨트롤 D 해서 얘를 위로 올려서 이번에는 크기를 키우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살짝 줄여서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들게 되면 간단한 도형, 지금 피라미드, 지붕, 상자, 원통만을 이용해서 에펠탑 모양의 모델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은쌤이 이번에 만든 에펠탑은 조금 통통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에펠탑은 어떻게 생겼나요?